지금은 좀 행복하신가요?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. 그러나 놀고 싶은 데가 더 한번 놀고 놀았기 때문에. 근데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 교사들이 미리 준비해 놓지 않고 퇴임을 하면 우울증 걸리기 쉽다. 수십 년을 같은 리듬으로 살아와가지고 노는 방법을 모르고. 저처럼 이제 중간에 한번 툭 놀아보고, 봄날에 놀러 다녀야 그게 여행이지, 추운 겨울, 다운 겨울, 그건 여행도 아니에요. 저는 강추. 때때로 쉬자. 이번에 가을방학 너를 얼마나 좋아. 저는 이것도 우리나라, 저는 그 과로사회라고. 과로사회라는 책도 있지만, 너무 무리하고 살아. 이번에 10일 오니까 여기 착착하고 좋고, 봄에도 한 10일, 5월을 얼린 날 끼고,